이말 저말 아무 말 대잔치 어쨌든 웃기는 거라면은 뭐라도 하는 본격 버라이어티 심리 토크쇼 냅둬요 7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나 혼자 박수 쳐서. 네, 박수 치시고. 자, 오늘도 함께하는 전문가들 분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장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게? 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네, 청소년 교육 전문가 까르페 디엠 뮤직 라이브러리의 유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퍼퓸 디자이너 파레트슈 대표 송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감정 키워드는 행복한 기쁨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TV 영어 방송에서 영어도 그런 것도 잉글리시 보세요? 영어 방송에서 해피, 그 행복의 표현을 세 단계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첫 번째 단계는 기쁘다. 더 기분이 좋아지면은 두 번째 흐뭇하다. 세 번째 더 신이 나면 신이 나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쁘다, 역시 흐뭇하다, 신이 난다. 네네네. 그래서 그 네이버에다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행복하다가 도대체 무슨 바지 뜻이냐. 일어나셔. 네. 항상 찾는 토크쇼입니다. 자, 행복하다의 어원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하다. 이런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이 충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흐뭇한 것. 이것을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연달아서 한번 책을 찾아봤어요. 책을 찾아봤더니 아이고, 네. 힘들으셨나봐요. 돈이 많이 바쁘셨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네, 진행자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지 베일런트라는 그 하버드대생들을 대상으로 268명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연구한 게 아니라 70여 년을 추적을 했어요. 한 800명 가량을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지 추이를 해서 쭉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조건은 이제 7가지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행복의 조건 7가지. 아, 여기서 빠밤 이렇게 나와야 짜잔. 되는데. 자, 첫 번째, 안정적인 결혼 생활. 두 번째,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 세 번째, 금연. 네 번째, 적당한 음주. 아이고, 좋다. 다섯 번째, 적정한 체중 유지. 좋네요. 여섯 네. 번째, 아이고. 예, 규칙적인 운동 습관. 일곱 번째, 높은 교육 수준. 이렇게 일곱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처한 상황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게몇 가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 요즘 비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비혼이 점점 요거는, 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이런 생각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우리 올리브님 한번 말씀해 저는 제가 주시겠어요? 이걸 보니까 한 가지 빼놓고는 다 다, 해당이 되는 것 해당이 같아요. 돼요? 예. 오. 오. 제가 운동을 안 해서, 네. 운동은 숨쉬기 운동만 해서, 네. 운동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저냥에 다 맞는 거 아닌가라는 근자감을 가져봅니다. 와, 근자감. 좋습니다. 유 대표님은 어떠세요? 뭐, 아, 저는 네. 일곱 가지 다 인정하고 아, 인정이 돼요? 긍정적이고. 오, 네네네. 근데 이제 금연은 제가 오래전에 담배를 끊었어요. 아, 네. 그거는, 예, 감이 없습니다. 아, 그럼 감이 해당이 되죠. 없고요. 그래도 네. 끊었으니까. 그렇죠. 끊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진 아, 않겠죠. 그렇지 또 않습니까? 그거에서 또, 예, 소변에서 느끼는 또, 예, 뭐, 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일곱 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일곱 개를 다 만족하면 하면은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절반 정도만
넘어가도 그냥 예, 그렇게 하면 네네. 되는 거니까 거기서 뭐 금연이 아니라고 해도 네네. 금연 하나 아니라고 해도 또 그 올리브님 생각은 행복의 일곱 가지 조건 중에서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이면 행복하다 뭐 이런 종 이런 쪽의 얘기이신 건가요? 뭐 그 정도는 네, 그냥 예, 뭐 반띵은 반띵 하지 않냐 걸로 반띵 아유 정겹다 반띵 긍정적이신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유 대표님 어떠세요? 그냥 뭐 내가 다 포함되니까 상관없다 이런 아니 7가지 중에서 저도 7가지는 아니고요 네. 저도 반띵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야 훌륭하십니다 반띵 네. 반띵이 어딥니까 그러게요 시작이 반인데 거기서 반띵 그렇죠 네. 네. 우리 슈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반띵 못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반띵 안 되는데 한 3개 정도만 네네네 네, 네. 3개? 7개 중에 네. 7개? 네. 네. 글쎄요. 높은 교육의 수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게 굳이 높은 교육의 수준이 학벌을 얘기하는 건지 인성을 얘기하는 건지 사실은 부분이 좀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서 이것도 사실은 저는 좀 패션이 있었고 저도 운동을 너무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뭐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맨날 투닥거리는 것도 싸우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그거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생활이라고 인정하고 싶고요.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예. 근데 어려움에 대한 대처는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부심? 1, 2, 3번, 4번까지? 4번 적당한 음식 가끔 과음을 많이 해서 뭐 이런 이 정도 절반 조금 못 믿지. 그래도 네. 솔직하게.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 4, 5, 6번이 다 건강에 관련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묶어서 건강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7번 높은 교육 수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꼭 학벌이 아니라 네. 내가 뭔가에 노력을 하고 계속 네. 공부를 하고 관심 있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공부를 네. 계속 한다라는 거는 네. 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네. 이거는 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그게 가방끌의 길이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네. 뭐지?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참고로 보되 오늘 토크를 통해서 우리만의 어떤 행복의 조건을 찾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근데 자, 그거를 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세요? 아 기회를 처음에 가져가신 게 아니신가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몇 개 정도 해당되는지 내가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의도한 그 질문은 이 7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이게 내가 몇 개에 해당되냐 이렇게 물은 건 아니고요. 네, 그거 저는 다 되죠. 다 되죠. 다 되죠. 아, 그럼요. 네. 높은 교육 수준. 네, 다 됩니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 네, 아주 그냥 다 재네요, 저. 그렇죠. 아, 근데 얼굴 빨개졌어. 얼굴도 빨개졌어. 홍수가. 홍수가 얼굴 이사 갔나? 갱년기 증상이 올라오네요. 아이고. 실사 얘기하는 게 덜덜덜.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행복의 조건도 봤는데 사실 오늘 그 토크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올리브님이 굉장히 그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한번 던져주시죠. 날카롭게. 아니 그게 아니라 다들 우리가 네. 우리 이 팀은 지금 2주 만에 만나는 건데 네, 그렇죠.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서 네. 기뻐서 정말 꽉가닥하고 까무라칠 정도로 기쁜 일이 있었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소소하고 잔잔하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제 에피소드를 2주간에 그거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 이 질문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좋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어우, 저는 적극적인 자세. 지난주에 살짝 울컥했던 그런 네, 기억이 있어요. 네.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었는데 소소하지만 엄청나게 기뻤던 일 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가면서 이제 올리브님한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이제 조언을 얻었는데 딸하고 통화를 했어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네, 네. 와. 그래가지고 그 행복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 까무러친 일이 있지 그거는.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행복했던 그 전화벨이 울리는데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막 너무 떨리는 거야. 심장이. 다른 경우는 전화를 해.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잠깐 멈칫했어요. 그게 얼마나 지난주 지지난주 주제였지만 되게 짜릿하고요. 소소한 자식에 대한 소소함, 진짜 평소에는 어디야 이런 일상의 전화겠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 눈물 날라고. 감정이 맞췄네. 눈물하고 그 아이가 이렇게 사소하게 무슨 일 있어? 전화 어제 전화했던데. 근데 제가 또 대답을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그랬더니 난 너무 늦게 전화해서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 기다렸던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게 사실은 울컥하고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참고 더 길게 통화하고 싶어서 울면 안 되잖아요. 통화를 못 하니까. 그래서 꼭 참고서 그 기쁨을 그렇죠. 잠깐 저 혼자 막 이렇게 만끽했던 그 짜릿함. 이게 사소한 건가요? 아니 사소한 거 아니죠. 행복한 일이죠. 사소한 건 아니죠. 근데 진짜 최근에 너무 짜릿한 사소한 생활 속에 아주 살짝 왔는데 이게 아이 22년 키운 그때 그 태어날 때 이상으로 되게 기뻤던 그런 기억이 지난주 지중에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네. 입이 위에 걸렸습니다. 아유, 그 자식 얘기를 하니까 저도 약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사실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는데 춘천에 있어요. 강원대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자면서 지금 3학년이니까 거의 죽을 듯 살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집에를 거의 6개월에 한 번 오는지 뭐 7개월 방학 때 잠깐 왔다 가는 거 외에는 거의 얼굴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갔죠. 찾아왔어요. 네,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 그 아이만 꼭 사랑하고 그 아이만 좋아하고 그 아이만 뭐 이렇게 그 마음이 가고 그런 건 아닌데 애가 갑자기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사무치게. 네, 사무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무치게 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가고 싶은데, 이제 혹시라도 지금 이제 인턴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을까봐, 갔다가 허탕칠까봐, 미리 전화를 했는데, 시간을 맞추니까 이제 저녁 시간대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 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근데 그 비를 뚫고 가서 얼굴을 잠깐 보고 저녁 한 끼 먹고 오는데 그 뭐랄까 묵은대가 쫙 벗겨 나가는 그 느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꽉 차가 마음이 꽉 차가 그 비가 와서 실제로 진짜 거의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평소에는 거기 그 고속도로를 최하가 미니멈이 120에서 130 달리는데 이거 방송 나갔는데 방송인데 당신입니다. 바쁠 때 근데 항상 바빠 130 같은 느낌으로 가는 근데 그 정도 느낌으로 가는데 그날은 절대 비가 와서 그렇게 속도를 못 내서 80 정도 놓고 오고 그리고 앞이 깜깜해서 안 보이고 저녁이 그런데 그 어둠침침하고 음산한 어떤 그런 분위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은 빌라이트.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진짜 오랜만이죠. 느껴보는. 예, 슈님이 6개월 만에 그 딸하고의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좀 있죠. 저도 있네요. 저는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생각이 그런 저도, 생각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죠?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저도 이제 하나 얘기해볼까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 쭉 빼고 찾아보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까무러칠 만한 행복은 그런 게 없다는 게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우리가 그, 좀 너무 어지간한 거에 대해서는 둔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소소한 것들,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너무 둔감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반대로 이제 소소한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강의를 못 하다가,
지난번에 했던 그 미술치료 수업에서 그 수업이 잘 마무리가 되고 전시도 하고 마무리 끝까지 이제 잘 됐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진짜, 그죠? 계속 같이 하는 게. 예, 그게 너무너무 좀 소소한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우리, 제가 알고 지내던 제자한테서 그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하루 이제 티타임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막 어린 애인데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뭐 돈을 번다고 해서 이제 조그만 차를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야 이거 왜 이런 걸 가져왔냐 이랬더니 이제 뭐 그냥 뭐 커피값 대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하는데 집에 가서 이게 같이 마시는데 너무 훈훈한 거 있죠. 이야 그런 또 훈훈함이 있더라고요. 제자를 양성한 우리 애들은 보람인데.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 제자들은 훈훈하고 참 희한하지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네. 자, 올리브님 어떠세요? 아이고,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착착하지요. 저는 이제 이거 말고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 이제 구독자가 새로 생기면은 알람이 떠요. 그런데 그한분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소중한데 요즘에는 그 알람이 조금 자주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이 행복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별거 별거 아니죠. 굉장히 큰 거거든요, 맞아.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애써서 어떤 작업을 해서 올렸을 때 그거를 이렇게 지켜봐주고 또 지켜만 주는 게 아니라 구독을 눌렀다라는 거는 쭉 앞으로도 본다라는 그런 게 전제가 깔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거기에 행복감을 느끼고, 아, 정말 내가 굉장히 책임감도, 책임감도 책임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래서, 아, 오늘도 그래서 한편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참고로 거기 지금 화면 상단에 예. 나가죠? 유튜브 장코치의 장코치의 공감 공감 코치. 코칭 예, 여러분들 구독, 많이 좋아요, 알람, 네. 띵동띵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방으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우리 올리브님 오늘 직접 그냥 하세요. 제가 할까요? 그럼요. 네. 직접 아, 이거 하세요. 발음이 좀 어렵던데. 자, 그렇지만. 발음이. 자, 소확행 준비 좀 하시고. 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소확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소소하고 잔잔하지만 매일 행복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큰거한 방, 적어도 몇 달간 행복할 수 있는 큰거한 방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좋습니까? 딩동댕, 어떤 건지 지금부터 토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소한 행복이죠. 아, 네. 소소한 행복. 네. 지금 제가 조금 젊었으면 한 방이었을 거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은 소소한 행복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소소한 행복. 저는 한 4년 전부터 농사를 했는데 전 정말 농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출신도 서울이고 학교도 뉴욕에서 다니고 시집을 한국으로 오는 바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최근 4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요. 3년은 수확을 한 번도 못했어요. 작년에 처음 수확하면서요. 아, 이게 고구마가 이만큼 자랐을 거야. 막 이러고 뭐 수박이 다음 주에 가니까 요만큼 크네. 그래서 매주 갈 때마다 얘네들이 얼만큼 커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내가 그걸 키웠다는 게 너무 뿌듯함 주니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되게 싫었어요. 농사라는 게. 근데 이게 작은 행복이 된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작은 행복이 된다는 네, 거죠. 그런 작은 행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할것 같은 거예요. 계속. 계속 할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거잖아요. 성장하고 자라는 건데 그게 묘미가 있거든요. 사람이나 또 그런 거하고 또 달라요. 스님이 얘기해서 저도 그 소소한 행복이 그건데 지난 겨울에는 저희는 이제 마당에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정원에다 저는 화단을 많이 꾸몄어요. 길게 화단을 꾸며놔가지고 거기다가 굉장히 꽃도 이것저것 다 심어놓고 했는데 겨울엔 황량하잖아요. 근데 봄이 되니까 그 추운 봄을 뚫고 싹이 이렇게 하나 돋아나면 그거 미쳐버려요. 생명력이 더 느껴지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서 요만큼 자랐나 보고 요만큼 자랐나 보고
얘네들이 아, 나안 죽고 살아있어요 하고 인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예. 사실 식물을 집에 갖다 놓으면 선인장도 죽이는 죽이는 사람인데 똥손인데 진짜 어머 이거 얘네들이 자라는 거 보면서요. 4년 전에 심었던 수국이요. 어느 너무 주에 이쁘죠? 가면 이게 막 너무 이뻐. 수박이 커 있고 땅콩이 막 이렇게 꽃이 펴 있고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이게 감자꽃이구나 도대체. 이런 공부를 또 새로이 하고 뭐이 정도 해질녘이 되면 모기들이 오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막 이런 소확행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건그 안에서 그걸 하면서 또그 자연의 향기들을 또 함께 제가 하는 일을 그 안에서 또 찾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주말 되면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앞으로는 이게 내가 더 소소한 행복이 될수 있겠구나 욕심을 부려볼까 뭐 이런 요번에는 수세미도 심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서 수세미 심으면 친환경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일회용 쓰지 않고 수세미 쓰는 거 이런 확장되는 생각들 하는 게아 이게 내 소소한 행복이 되고 다 그렇죠.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네, 정말. 아, 아주 훌륭하십니다. 잔잔하네요. 네, 진짜? 한번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얘기는 좀 다양해야 돼요. 콕 가는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유 대표님 훅 가기 전에 한 저도 말씀 사실은 잔잔한 게 좋긴 한데, 예, 성격상 주세요. 네. 잔잔한 것보다는 네. 훈방이 좋죠. 아유, 아까 그 시조 아직은 130개 얘기할 젊으시네요. 때 오빠를 그거 하는 오빠. 것 같은데. 펜트하우스 얘기할 때부터 펜트하우스 얘기할 때부터 항상 그 감정 이입을 해가지고. 한방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뭐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성격상 기질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뭐 운동 좋아하고 파이팅한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익스트림한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영상을 하나 보더라도 뭐 이렇게 멜랑콜리한 것보다는 약간 이제 그 액션이 좀 가미 된 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근데 손 모양에서 약간 격투기 냄새가 나는데 혹시 그거는 안 합니까? 아, 네. 사실 지금은 제가 좀더 유한 편인데요. 네. 유하죠? 유유. 제가 사실 원래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요. 아, 진짜요? 네. 이야, 태권도하고 저 발차기 잘하는데요. 음악을 저도 매칭하네. 1단이에요, 태권도. 오. 아니, 반갑다, 친구. 아니, 토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런 익스트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역시 좋아하고 근데 이제 뭐 사고 때문에 지금 다리를 못 쓰니까 전혀 운동을 못 하고 있고 숨쉬기 대신은 뭐 간단한 근육 운동 요 정도만 좀 하는데 숨쉬기 대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대박이다. 익스트림이 그한 방이 저한테는 되게 좀 간절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업들을 비영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사실 제가 다이어리 다치게 된 이유도 미혼모 아이들하고 뭐 프로젝트 하는 아, 프로젝트 하는 도중에 다쳤어요? 하려고 돈을 좀 모으려고 뭔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바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배달하다가 사실 지금 사업을 그래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아이들한테 좀 뭔가 도움이 되고 싶고 또이 아이들 보면 또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돈이 항상 저는 모자라고 모자라고. 제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 내지는 간당간당 뭐 거기서 제로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야 복권이라도 좀 하면 됐으면 좋겠다 내지는 아 누가 이번에 주식 이거 대박 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귀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갑자기 여기 옆에서 이번에 코인 쪽에서 이런 거 하나 나오는데 어떻게 한번 좀 땡겨봐 이러면 이렇게 막 귀가 이쪽으로 커지고 이게 난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생기면 아 그런 아이들 좀 도와주고 또 이런 친구들 좀 도와주고 이건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돌려놓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사실은 뭐 집에다가 뭐 내가 이렇게 우리 아내한테 통장 이런 거 딱 한 1억짜리나 2억짜리 하나 딱 갖다 주면서 카드하고 딱 주고 막 힘들었어. 써, 만들었어. 1년 안에 다 써, 이거. 1년 안에? 1년 안에? 아니, 1년 안에 뭐, 1년까지 안 해. 한 달 안에 다 써, 막 이렇게. 어. 네. 뭐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지금. 예.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거죠. 네. 어. 근데, 예, 예. 그런 게 이제 전... 아, 힘드시겠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올까? 근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있죠. 네, 네. 저희 남편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과가? 네, 저희 남편도 몽골에 그렇게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한 10년 넘게 하고 어. 거기 유학생들 그 어려운 친구들 네. 몸에 보증 다 써주고요. 어. 근데 전체 샷 한번 다시 잡아주세요. 우리 저기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토크 이렇게 지금 토크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어디로 어디로 자,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네, 네. 아, 소소한 거 아니면 큰 거 한 봐. 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돌려드릴까? 맞아, 이게 지금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걸로 바쁩니다. 제가 지금 자, 저는 그게 이런 질문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요. 그래서 소확행부터 먼저 얘기하자면은. 사실 제 매일 산행을 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걷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또 공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미세미세 딱 켜가지고 앱 미세미세 켜가지고 공기가 좋다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자체도. 그리고 비가 또 올 때는 전에는 싫었지만 딱 비가 오자마자 아 내일은 좋겠구나 공기가. 아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너무 좋고요. 또 땅에 떨어진 요즘 벚꽃 있죠? 너무 예뻐. 어, 너무 예뻐요. 어, 오늘 바람 진짜, 부는데 벚꽃이 꽃비가 내리는데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절기에서 네. 이렇게 그 벚꽃이 흩날릴 때가 나는 제일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인생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그 로망이 하나 있어요. 저만의 공간. 그러니까 땅을 하나 딱 허름한 주택을 사서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작업실로 쓰고 집으로 쓰는 그런 로망이 항상 있어요. 네. 항상. 그래서 소확행을 늘 하면서도 한켠에는 항상 그런 게 또 동시에 존재하더라고요. 어떻게 올리브님 어떠세요?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 보면서 그런 거에 소소한 거에 지금 굉장히 푹 빠져 있고 오늘 이제 빨래를 해서 밖에다 넣는데 네. 정말 빨래를 넣는데 빨래가 날리면서 네. 꽃이 같이 날리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꽃 날리는 것만큼 좋은 네. 일이지. 네. 저한테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네. 꼭 샴 고양이 같아. 아 진짜 네, 샴 고양이 같아 옷이. 아, 이 토크 오늘 약간 약간 빠진 느낌이 약간 지금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맞아요. 자 지금 뭐 우리가 지금 큰 거 한방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로또를 만약에 한번 샀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만약에 당첨됐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한 분씩 한번 당첨됐다면 네. 네? 절대 얘기 안 나는 거잖아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저런 너무 얘기 안 하고 난 통장에도 안 넣어. 아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다시 한번 정정해 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로또에 당첨이 됐다 쳐요. 그러면은 1번 가족들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 2번 절대 알리지 않고 나 혼자만 안다. 1번, 2번 중에 어떤 걸? 먼저 얘기했어요. 이제 유 대표님 얘기했고. 아이고야. 네, 먼저 얘기해 참 아주 바람직하네. 아주 바람직한 분위기가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당연히 알리죠. 네, 당연히 알리죠. 아까 제 로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집사람한테 딱 얘기해가지고 야 됐어 사자 이렇게 이제 저는 바로 그냥. 네. 1초의 그 망설임도 없이 바로 하겠죠. 그럼 제가 로또 복권을 사십니까? 근데 아쉽게도 잘 사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사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명절 때, 추석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고향에 포항이 고향이에요. 근데 내려가면은 그때 이제 한 번씩 사죠. 왜 거기서 사시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고향에 내려면 왠지 허전함이 느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땅에 내 땅이 없다니 이런 마음이랄까? 네. 네, 아 이거 참 빠져나가기 어렵다. 자, 뭐 말씀하셔서 지금 못 빠져나가는 네. 분위기인데요. 자, 슈님 어떠세요? 저는 로또를 사본 적이 없는데요. 네. 사실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기도 한데 로또가? 그리고 너무 뉴스에서 안 좋은 얘기만 들어서 사실 그걸 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유 대표님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이요 매주 사. 근데 아니, 한 번도 기여 국가에 기여하고 있죠. 그렇죠. 세금이 제일 많이 내는 사람 같고요. 한 번도 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사실 매주 사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 보면 언젠간 한 번 당첨이 됐으니까 매주 사겠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당첨 안 돼도 매주 사는 사람이 있어 우리 집에. 아니 매주 사세요. 그리고 또 찾아다니면서 사요. 아 당첨이 된 곳을 검색해 명당 자리 명당 자리 이런데 가서 줄 서 있고 집에 퇴근하고 와서 아 복권 안 샀다 이러고 다시 나가요. 11시 야 12시까지 살 수 있어 11시까지 살 수 있어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다시 나가는 걸 보면 가끔은 안쓰럽기도 한데 안쓰럽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좀 안쓰럽더라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건 믿지 않아요. 근데 저는 당첨되면 잘 알을 거예요. 근데 슈님이 왜 안 믿는지 전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 밑에 여기 있죠. 요거 한번 클로즈업 한번 잡아줘 보세요. 예, 네, 이런 제품을 지금 개발해서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로또가 따로 종이가 아니라 아마 제품으로 승화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믿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다시는 잘 슈님을 믿고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올리브님 어떠세요? 저는 로또를 딱 한 번 사봤어요. 아, 딱 한 번이요? 왜냐하면 처음에 로또가 나왔을 때 네. 로또를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은 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로또를 내가 사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정말 나는 로또 딱 내 거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등 분명히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샀죠. 사가지고 숫자도 조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이 꽝이죠. 꽝이지. 뭐 됐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네. 그 꽝인데 그때 이제 깨달았죠 내가. 아 이거는 나하고는 안 맞는 거구나. 한 번이면 됐다. 그리고 제가 접을 한번 봤는데 그 전재희가 그런 얘기를 전재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너에게 엘리베이터는 없다. 너는 한 계단 어이구. 뚜벅 뚜벅 올라가서 너는 정상에 올라가야지 엘리베이터 네 인생에 엘리베이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아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여행을 바라는 것보다 마음도 편하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로또를 전혀 사본 적은 없어요. 그 점쟁이의 말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의 말이네요. 축복은 아니죠. 아, 엘리베이터 타도 더 좋은데 아닌 걸로 층 받아서도 다리 안 아프죠. 그렇긴 하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한 번에 샹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자. 제가 축복받으니까요. 네. 자, 유 대표님 어떠세요? 아까 이미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네, 저는 예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예. 오,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 중에서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죠. 네. 네. 무슨 이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오롯이 제 거잖아요. 오늘은 아내분이 안 보고 계시나 봐요. 이야 표정 클로즈 완전히 심하게 잡혔다. 아 진짜. 아 왜요? 아 진짜. 침이 엄청 나오네. 엄청 나오는 사람들이 샤넬 표정이.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저는 제 생각은 그냥 개인적으로 네. 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 제 것이 있는데 자꾸 제 것을 가지고 쉐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나는 처음에 이게 무슨
내가 어떤 천사 신드롬이 걸린 건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면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더라는데, 이게 지속되니까 또 이런 일들을 저는 오래 했잖아요. 뭐 기부하고 돕고 그리고 사람도 챙기고 뒤치다꺼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 것이 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히스토리가 저는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아, 내 걸 좀 챙기고 싶다는 점은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야, 나, 아까 뭐 말씀하신 나만의 뭔가 이제 공간도 좀 필요하고 나만의 어떤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저는 지금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렇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 만약에 한 번이라도 한 방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생긴다면 그거는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묘하게 설득. 안쓰러운 생각. 아, 저는 묘하게 설득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두 분이 생각하는 것 비슷하잖아. 저는 공간이라는 거,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게 좀.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저지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재화의 의미가 아니고 그 미래를 보장하는 그 약속이다. 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복권을 사든 돈을 열심히 나를 위해서 벌든 그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뭐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당첨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이쯤에서 제가 아까도 그 뭐 하나 찾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핀란드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그 만족도가 1위래요. 그래서 그 1위 하는 비결에 대한 그 기사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핀란드가 1위를 유지하는 비결로는 탄탄한 사회 안전망과 촘촘한 복지 체계가 꼽힌다.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뭐 우리 잠깐 들었지만 이타적으로 남을 돕고 뭐 이런 행위를 할 때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지원도 많이 받고 사회 이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 이런 체계도 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행복이 단순히 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 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국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기사문에 대해서. 멋지지 않습니까? 아유 진짜 앱다 먹었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이런 거를 그 책에서 읽은 걸 제가 이제 제 생각과 뭐 결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평가를 해줘 보세요. 자, 행복을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약간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알아서 들어주십시오. 그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답이 자기 걱정이 없이 사는 법이다. 그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걱정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나 자신의 참된 존재가 의연하고 겁낼 필요 없는 항상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상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을 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 개념, 관념들을 무시하고 참된 삶의 방향에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상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를 둘러싼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시오. 어떻습니까? 네, 늘 어렵군요. 항상 어려워요. 아유, 정말. 항상 기쁜 일만. 네. 시련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근데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결론이 얘기하면 아니요,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네. 괜찮아요. 항상 아니요. 저는 네. 좀 어려운 가운데서 네. 감사하거나 행복한 걸 느끼는 적이 많아서 사실 항상 기쁨 속에서 행복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소소한 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이 안 행복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행복을 자꾸 밀어두는 습관을 가진 게 대한민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힘들고 아프고 좌절하고 이런 행복들을 가진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다 보니 행복을 미루지 않으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행복을 미루지 않는다? 네. 행복을 조금 더 노력해서 몇 년 후에 행복해야지, 내일 행복해야지, 내일 맛있는 거 먹으려면 오늘 굶어야지 뭐 이런 행복들처럼 미루지 않는 행복을 저는 지금 최선의 행복, 기쁨 뭐 이런 거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 대표님 어떠세요? 이게 문장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포인트가 조금 놓쳤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포인트를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 걱정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고요. 걱정이 그럼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걱정이 어디서 오냐면은 상상하는 거예요. 저거 이거 오늘 준비 안 했으니까 내일 어떻게 될 텐데 이런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걸 일단 멈춰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그거를 일단 내일 어떻게 될지언정 그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제 이렇게 네 명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요 순간에 집중을 하라는 뜻이죠. 그게 뭐 어떻게. 근데 이제 그 걱정을 하지 말라는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 뭐 1년, 2년, 3년 안에 뭐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지만 인생 전체로 길게 놓고 보면은 결국은 그게 어떤 성공을 위한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인생 전체를 놓고 봐서는 결국은 성공한 삶이 될 테니까 지금 내일 아니면 1년 뒤, 3년 뒤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슈님 얘기한 거랑 다르지가 않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그게 네. 이제 그 심리적에서 그런 말이 있죠. 네네. 현재를 살아라. 그렇죠. 과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우울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하고 그렇죠. 현재를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죠. 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라는 단어를 항상 많이 쓰죠. 근데 이제 그 이런 심리 토크쇼가 왜 유용한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말로는 굉장히 간단한데 실제 살면서 딱 실천하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도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이러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도 하고 또 뭐 별거 없네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심리에서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심리 상담가는 그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토크쇼도 뭐 재밌고 뭐 이렇게 유쾌한 것도 좋지만 어쨌든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아유 진짜 너무 훌륭하다 진짜. 네. 아우 저하자 참 대단하다. 그러네. KBS에서 불러주지 않는 한은 계속 할 겁니다. 자, 유 대표님도 한 말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거가 이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저는 사실 그 고민이 항상 있는 거죠. 네. 방금 아까 쭉 읽어가시는데 저는 머리를 띵 맞는 느낌이 오, 네. 어떤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살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늘상 고민인 거죠. 내일이 그렇죠. 한 달 뒤가 고민이고 그렇죠. 맞아요. 1년 뒤가 고민이고 연말이 고민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해놔야 되고 지금 달려야 되고 맞아요. 야 괜찮아 내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 마음 편하게 그냥 자 내지는 그냥 잊어버려 아니면 그냥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그리고 내일 가서 뭐 꾸지람을 듣든 아니면 네, 네. 일 못한다고 욕을 먹든 그건 내일 일이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싫은데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네. 막 양,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차라리 지금 편한 것보다 내일 듣기 싫은 소리 안 듣는 게 나는 더 편한데 낫다.
남이 뭐 이렇게 나를 평가절하하게 하면서 나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나는 자존심 상하는데 그 자존심 상한 것보다는 차라리 오늘 덜 피곤 좀 더 피곤한 게 지금 더 노력한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심리적인 그런 뭐 굉장히 갈등이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죠. 맞습니다.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게 거의 현대인의 모두가 이런 예고를 내면에 갖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못하면서 오늘도 자고 또 일어나고 내일 또 가서 또 이 고민해서 해결 못하는데 또 하루가 가고 이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좋은 솔루션이 있을까? 그렇죠. 솔루션에 대해서. 뭐 질문을 먼저 해야 될지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현실,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상담센터를 오픈한다고 지금 인테리어를 다음 주에 이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 이제 사회적 그 공동체에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제 140만 원 월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우리 수익 위해서 없던 돈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매월 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오픈되는 자체는 좋지만 그런 부담감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뭐 사실 걱정이 많이 되죠. 이걸 어떻게 메꾸냐, 뭐 또 이거 뭐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럴 때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거냐, 정신적으로 실제로 뭐 어떻게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우리 올리브님 어떠세요? 만약 그럴 때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딱 왔고 내 마음속에서는 야 내일 건 내일 걱정해, 지금 여기 집중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중심 그쵸? 잡기가. 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떤 솔루션을 한번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그 순간에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서 거기에 몰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네. 모든 거에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걸 과감하게 버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순도가 높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아까 그 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내일 혹은 다음 달 그 뭐 월세 걱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더 집중을 하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유 대표님은 어떻게 솔루션이 있을까요? 한번. 아니요, 솔루션은 없는데 네네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멤버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내일 일을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걸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지금 만들어 놔야 되고 예비를 다 해야 되고 준비도 다 해놔야 되고 심지어 어떤 거에 대한 마음의 가짐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막 복잡하죠.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아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되게 마음이 좀 불안하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을 또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아마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네. 내가 마음을 그렇게 계속해서 쓰고 있으면 이제 이거 그 이 그 자꾸 흐트러져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을 그냥 잡고 지금 현재 있는 일에 아까 얘기하셨던 지금 일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래도 집중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고 제 자신한테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네. 같은 얘기를 오래 하시네. 슈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방법을 간단한 솔루션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자신한테 다짐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언제까지 뭐 성공할 거야도 좋고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될 거야 해서 다짐을 하는 것이 적절한 도움이 될 거라고 솔루션을 한번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전문가들과 같이 토크도 나눴고 다음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막막한 암담함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막막해지죠? 네. 자, 어쨌든 여러분의 순간이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냅둬유입니다. 냅둬유! 샴보양.